아니 막상 또 카메라들이 이렇게 하면서 치려니까 못 치겠다. 아. 그래 넌 기타에 자격이 없는 거야. 어! 아 이거는 너무 컨셉입니다. 이거는 아직 평생 책임도 봤어요? 아 저 그냥 인테리어용이에요. 인테리어용. 아, 여기 한번 붙여주세요. 아,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인테리어로 꾸며놓은 책인데 이거는 그냥 좀 간단하게 제가 쓰는 그런 것들. 여기 이런 거는 그냥 배고플 때 먹는 거고요. 아무튼 안녕하세요. 괜찮아. 들어가세요. 하나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 둘 셋. 와 진짜 진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나 감사. 네. 안녕하세요. 저희 숙소를 공개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저희가 최초로 공개하는 숙소 컨텐츠인데요. 일단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뭐 MC예요? 아 잠시만요. 지금 일단은 저희 형들이 지금 되게 평소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일단은 일단 너무 귀여운 말. 잠깐만요. 일단은 허지연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잠시. 아 잠깐. 지금 뭐 하세요? 잠시만요. 제가 좀 이렇게 지금 누추한 상황이라. 잠시만요. 저는 네. 지금 이제 제 소중한 보금자리에서. PSP. 이거 2000, 언제 거예요? 2012년형 게임이용 게임인데 저는 아직 2012년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8년 전 게임을. 8년 전 게임을 네. 살짝 즐기는 중이었어요. 아 평소에도 이런 게임 자주 하세요? 사실 원래 잘 안 하는데 요즘 네. 위닝이라는 게임에 또 빠져가지고 아. 이거 이 게임기를 지금 제 창고에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일단은 지금 되게 여유롭게 기타를 치고 있는. 지선이 형한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잘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아, 진짜. 소개 좀 해주세요. 다들 뭐 아시죠? 기타리스트 지선이라고 합니다. 기타 치고 계셨어요? 그러면은 되게 지금 약간 감미로운 약간 기타 노래랑 같이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이런 거는 이게 갑자기 부탁하면 안 돼요. 아, 그럼 준비하고 계세요? 네? 다른 멤버 한 명 더 갔다 올게요. 네, 다른 멤버를 찾아서. 렛츠 깃 잇! 봐봐. 아, 잠시만. 이거, 잠시만요. 가만히 있어요. 일단 이거부터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컨셉을 잡고 있어요. 얘가 답이 나오죠? 네, 지금 되게 뭔가 약간. 되게 약간 오바스러운 컨셉을 잡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붙박이장에 숨어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준비하고 계세요. 표정 준비하고 가서 클로즈업 들어갑니다. 잠시만요. 불 좀 켜고요. 자 클로즈업 들어가세요. 하나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 둘 셋. 와 진짜 진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 감사. 네, 네, 끝났고요. 이제 범준이 형 끝났고요.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근데 네. 아 잠깐 할 말 있어요. 아 개인적으로 네. 아 이거 방송 시청자 분들한테 아 정현이가 네. 보통 집을 이렇게 방문하면은 먼저 있는 방부터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네. 30분도 안 쫓고 있었어요. 와.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왜 처음부터 네. 갔어요? 일단 늦게라도 왔으니까 일단 인사 한번 해드리고 네,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일단 여기는 저희 방입니다. 네. 이렇게 조명들로 제가 인테리어를 했어요. 조명. 정현이랑 저랑 이렇게 커플로. 커플로. 슬리퍼를 맞췄습니다. 촬영하기 한 30분 전에 홈플러스 갔다 와가지고
바로 급하게 사스텝니다. 그리고 여기 일단 이 친구가 제 잠자리 친구인데 네. 똥색을 가지고 있어서 똥땡이. 네. 아 똥땡이. 체구도 제일... 조금 약간 조금 그렇고. 네. 제일 네.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 보면 보시다시피 제 컬렉션 화장품들, 모자, 가방 이렇게 위에 보면 보물품 엄청 많아요. 되게 어둡네요, 선생님은. 잘 보이나요? 제가 후레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좋아요. 밑에 서랍장은 뭐예요? 아, 저기는 아, 제 속옷이랑 있어서 어, 뭐 나중에 비밀... 알겠습니다. 나중에 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되게 지금 약간 눈에 띄는 데가 있는데 이제 양쪽으로 이제 범준형이 붙인 사진들이 있어요. 요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은 제 무대에 활동했을 때 오. 다 옛날 사진들이에요. 네네네. 한번 클로즈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살짝 벗고 있어가지고 아, 네, 요거는 좀 보호해드릴게요. 아, 여기 바지만 가리면 돼요. 아, 여기, 요, 아, 일단 이렇게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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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네, 위험해요, 위험해요. 네, 이런 것들은 뭐 아무튼 놀러 가셨을 때 찍은 것 같아요. 맞죠? 요거는 다 이제 여행 가셨을 때 찍은 거예요? 아, 네. 그때 여행 갔을 때 제가 추억에 남기고 싶어서 아. 나중에 제가 카메라를 한번 들고 오겠습니다. 아, 좋아요. 뭐 여기도 되게 일단 뭐 아, 잠시만요. 멋있다. 잠시만요. 여기 잠깐만요. 이거 공개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거 공개해도 돼요? 공개하죠. 저희 공개, 첫 네. 공연 때인데.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쫀득이 한 입 하실래요? 네. 쫀득이 조금씩 먹고. 나. 쫀득이. 10개월 전에 저희의 모습입니다. 자, 10개월 전에 저희 모습. 아, 빨리 공개해줘. 짠짠짠짠짠. 와, 진짜. 와, 잠시만요. 와. 저는 항상 이 사진을 보면서 잠을 못 자요. 왜요? 너무 얼굴이 충격받았어요. 네, 얼굴 충격받아요. 아, 그건 맞아. 범준이 형 얼굴은 지금 좀 많이 좋아진 거죠. 옛날 범준이 형 사진들이 막 있어요. 좀 잠깐 더워서 대피를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막 더워지네요. 여기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 여기서 이제 한 명씩 자기 구역을 오케이.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한번 알겠습니다. 갑시다. 네. 그러면은 저기 호진이 형부터 갈까요? 호진이 괜찮지?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 인사드립시다. 범준아. 둘, 셋. 위! 주지! 안녕하세요. 주지입니다. 우! 일단 뭐 숙소 공고의 꽃은 바로 한 명씩 자기 구역 소개 아니에요? 그러면 존댓말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후지 형부터 가자. 나부터? 아 근데 나는 사실 진짜 공개할 게 별로 없는데 일단 뭐 어 저 밑에 캐리어 뭐예요? 네? 아 일단 이건 안 돼요. 아 이건 안 돼요. 아 이건 하지 마세요. 아 이건 안 돼요. 아 잠깐 이건 안 돼요. 저는 사실 제 구역은 온리 이 공간뿐인데요. 저는 네. 정말 이 이불복 그다음에 이제 이불 피카츄 베개 그다음에 게임기 핸드폰 끝이에요. 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저기 안에 있는 사진들 좀 소개해 주세요. 이 사진들? 네. 이 사진 한 번만 클로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레드제플린이라는 밴드인데 팬분 어떤 팬분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앨범이라고 이렇게 선물해 주셔가지고 근데 마침 또 제가 이렇게 막 제가 좋아하는 밴드 사진을 막 이렇게 벽에 꾸며놓는 그런 약간 그 미국 LA 감성 있죠. 그렇죠. 아, LA에서 그 로키드들이 하는 LA 감성 너무 잘 알죠. 그 감성이 살짝 좋아가지고 저도 붙여놨는데 네. 앞으로 이렇게 아. 저는 많은 벽 이가 이 벽들에 네. 이렇게 계속 채울 거예요. 어,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잠깐. 고 사진에 아니, 뭐 바로 잠깐 제 사진이 있겠나? 아, 아무튼 그런 네, 예정. 굳이 배구역 소면 뭐 이 정도. 그렇지 그렇지. 아무튼 난 이 정도. 굿, 오케이. 그 다음은 그러면 같은 1층 지사님 아, 나는 형, 나 봐봐. 이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내가 이제 좀 같이 깔고 잤던 그런 건데 이제 약간 추억이 다 깃들어져 있지. 내가 잠자리는 약간 추억이 많아. 그리고 아 여기 오시면 이제 여기 저희 컨센트가 이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전기를 올려가지고 정현이랑 같이 써야 돼요. 이렇게 아, 지워주세요. 미안. 멤버들 이래 나한테. 미안. 아, 싫어하면 싫어한다 말을 해. 안 돼.
아, 제가 그리고 잠잘 때 가끔씩 일어나가지고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서 내가 좀 목마를 때마다 좀 물을 많이 마시는데 그래서 항상 이제 여기다가 머리 밑에다가 항상 물을 두고 자야 돼요 저는. 그리고 이 친구는 무드등인데 제가 약간 여기 책들 있죠? 책들? 네, 책들 이제 멤버들 다 자고 제가 제일 늦게 자는 편인데 그때 혼자 좀 책들을 많이 읽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책들이랑 이제 여긴 제 개인적인 렌즈도 있고 뭐 제가 잘 때 쓰는 안경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저도 끝입니다. 다음 하나 가죠? 네, 저희 거실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자리는요 이제 파란 색깔로 조금 돼 있는데 저도 사실 진짜 다 별거 없어요. 근데 진짜 일단은 네, 여기가 제가 자는 이제 2층 자리고요. 제가 이제 올라가는 걸 이제 좀 보여드리면 저는 여기 사다리가 있는데 사다리를 안 씁니다. 저는 그냥 딱 여기 한번 밟고 밟고 내 자리보다 가난한 것 같아. 네, 아 아니에요. 저는 아이고 네 또 촬영하면서 슬리퍼 갖고 온 거죠. 일단은 네 올라가보겠습니다. 이제 2층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천장이 더 넓어가지고 저는 이제 머리가 그러네. 네, 머리가 안 닿습니다. 안 닿네. 아무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눕고 여기 보시면 그대로 자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핀이 잠깐 와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거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제가 쓰는 이제 다이어리인데요. 이제 저는 이제 하루 마치고 이제 여기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쓰는 편이고 요거는 이제 저의 연습 노트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시간할 때마다 읽는 책이 있습니다. 요거는 배우 박정민 선배님의 자서전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아무튼 되게 또 재밌기도 하고 되게 진짜 배울 점도 많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책은 네 이렇게 있고요. 일단 저도 뭐 아무튼 뭐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저희가 1, 2층 선택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층을 더 선호하는 편이라서 아무튼 이렇게 네 마치기로 했습니다. 저는 끝났어요. 저도 은준이 형 가자. 오케이 스탑. 내 방을 공개하도록 하지. Let's go. 가만 가만. 형 혼자 갈 수 있어? 어 야 와야지. 귀엽노. 요게 이쁘다. 다리. 아! 잠시만, 한 가지 더 이렇게 소개해드리겠는데. 아, 이거 근데 절대 협찬 아닙니다. 형, 아까 사준다면서 왜 약속 안 지키냐? 아, 지금 촬영 끝나서. 아, 미안. 나도 사준다 했잖아. 어? 나도. 아, 그랬어, 나 내가? 이렇게 밝기 조절도 가능하고. 색깔별로 이렇게 밝기 조절이 가능해요. 이런 색도. 오. 제 보물 중 2호입니다, 2호. 이름 뭔데? 1호 아까 그 다이어리. 아까 자기 얘기했잖아, 아, 다이어리. 영호는? 영호는 우리 멤버들. 아. 아, 아니야. 어쩌다. 야, 지금 잠깐 범준이 형 소개하는 사이 내가 쪄봐. 아, 맞아, 이거. 이거. 아, 내가 한번 켜봤거든? 한번 켜봤거든? 막 켜봐 한번. 불을 사실 끈 다음에 나오고 있다. 안 돼, 근데 얘가 지금 힘이 없어. 봐봐. 아니 진짜 봐봐. 되신 거야? 오 나왔다. 아니 더 밤이 돼야 돼. 아, 근데 여기는 안 들어온 아직은... 흰 색깔. 아 그냥 우리 밤 지석이가 진짜 힘들게 만들어. 아 뭘 힘들어 이런 거 그냥 만드는 거지. 아까 I wanna go 즐겨봐 다 같이 다 해서 부족해 we need more too bad.